패스야 놀자. 하양인에서 편했습니다. 가톨릭 교회의 신부이면서 30여 년간 교육계에 몸담아온 저자는 인성과 영성을 키우는 자녀 교육법의 대안으로 패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신체적, 정서적, 영적, 지적, 봉사적 네 가지 측면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임을 말합니다. 패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재조명하고 영 중심의 재구 조화를 통한 인식 개발 등 우리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